안녕하세요. 수영 수자분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요번 가마에 들어갈 아이들 몇 아이 소개시켜 드리려고요. 요번에는 대체적으로 한 개만 하지 않았고요. 기존에 그 여쭤보신 분들이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는 두 개,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슷한 아이들도 있고 같은 아이들도 있고 조그만한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모락꽃이나 동백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. 눈방울꽃도 좀 많이 그렸고 전체적으로 뭐 수국꽃이나 튤립꽃이나 그다음에 세화꽃 이런 것들 이제 보통 두 작품 이상씩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. 이번에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비슷한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번에는 큰 화분이 아니라 요번에는 중간 화분, 그 다음에 중간 화분 밑에, 그 다음에 조금 중간 화분 이상 되는 정도 이렇게 해서 너무 크지 않은 애들로 부담 안 되게 그렇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여기 사진에 있는 애들은 일부고요. 이렇게 해서 한 70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요번에 22일 날 초벌 들어가고 24일 날 재벌 들어가서 아마 요번에는 주말에 판매 영상 올려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. 28일 날 화요일 오전 9시쯤 올릴 예정으로 안내를 드립니다. 일단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28일 날 화요일 오전 9시에 판매 영상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. 고맙습니다. 계속 작업은 들어가고 있고요. 소양수제화분 살아 숨쉬는 손그림만의 소양수제화분만의 손그림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작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구매해 주시는 분들 덕인 줄 알고 있습니다. 열심히 이번에도 작업해서 부지런히 올려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행복하고 은혜로운 날 되세요.